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WCCF 테크입니다. 플스5 서드파티 개발자들은 고생하고 있으며 페이크 4K가 흔할 것이다. 이번 세대에서는 멀티플랫폼 게임을 개발하는 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엑스박스 1이나 플스4나 외양만 다르지 안으로 들어가면 아주 비슷한 기기였던 거죠. 하지만 다음 세대는 다를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 시리즈 X에 충분한 양의 CPU와 GPU를 때려넣는 전통적인 방식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소니는 최첨단 SSD 그리고 가변 CPU와 GPU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멀티플랫폼 게임을 개발하는 게 이제 그전처럼 단순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현재 들려오고 있는 새 루머에 의하면 실제로 서드파티 개발자들은 플스5 하드웨어로 고생 좀 할지 모른다고 합니다. 최근 방송된 팟캐스트에서 게임 업계 내부자 제프 그럽은 플스5의 가변 프리퀀시 접근법이 개발자들에게 꽤나 골칫거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콘솔에 들어가 있는 사양은 고정되어 있었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들을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린 다음 세대의 디지털 파운드리 같은 게임 퍼포먼스 전문 분석 매체가 다음과 같은 제목을 뽑는 걸 흔히 보게 될지 모릅니다. 이 게임의 플스5 이식 버전은 형편없다 는 식의 제목을요. 적어도 플스5 출시 초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네요.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개발자들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게 될 거고 소니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개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할 테니까요. 하지만 현재는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라네요. 그래서 플스5 출시 초기에 사람들은 실망할 수 있습니다. 매든 NFL, NBA 2K, 콜 오브 듀티 같은 게임이 씁쓸한 입맛을 남길지 모르니까요. 캡콤 관련 정보를 꾸준히 유출해온 업계 내부자 더스크 골렘도 비슷한 트윗을 올렸습니다. 더스크 골렘은 레지던트 이블 8이 플스5에서 1080 해상도에 60프레임 유지도 어렵다는 걸 알린 바 있는데요. 하지만 출시 때는 괜찮게 돌아갈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플스5가 더 비쌀 수도 있으니 거기에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X가 더 싸면서도 더 강력한 콘솔일 수 있다고요. 더스크 골렘은 레지던트 이블 8을 예로 들었지만 다른 개발자들도 플스5가 4K로 게임을 돌리는데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페이크 4K를 보게 될 거라는군요. 그게 별 상관없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상관 있는 사람은 마음의 준비를 하라네요. 엑스박스 X는 그런 문제가 없다는군요. 아무튼 두 명의 서로 다른 업계 내부자가 플스5가 서드파티 게임에 관해서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똑같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둘 다 플스5가 더 비쌀 거라는 전망을 했는데요. 특히 제프 그럽은 플스5가 $500가 될 확률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기사는 플스3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플스3는 멋진 독점 게임들이 있었지만 가격이 더 비쌌고 뭔가 부족한 이식작이 많았죠. 하지만 아직 이 모든 건 루머이니 애누리해서 들어야 합니다. US게이머입니다. 차세대 콘솔에서는 끝나야 할 10가지 게이밍 트렌드. US게이머 기자들이 모여 새 차세대 콘솔에 뭘 바라는지 얘기해봤습니다. 게임이나 기술적 측면 말고 게이밍 트렌드에 관련해서요. 그렇게 이번 세대에 유행했지만 다신 보지 않았으면 하는 트렌드를 꼽아봤습니다. 1. 꼬리잡기 미션. 고스트 오브 스시마는 꼬리잡기 미션이 얼마나 후진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US게이머는 고스트 오브 스시마 리뷰에서 5점 만점에 4점으로 높은 점수를 줬지만 사실 이 파트를 쓴 다른 기자는 고스트 오브 스시마를 꽤 낮게 평가하는 기사를 따로 낸 적이 있습니다. 고스트 오브 스시마는 한마디로 이번 세대 게이밍 트렌드의 집약체라면서요. 커다란 오픈월드, 말타기, 완수해야 할 체크리스트, 어쌔신 크리드 게임에서 빌려온 이런저런 요소, 호라이즌 제로돈과 갓 오브 워에서 빌려온 이런저런 요소, 심지어 위쳐3에서도 빌려온 이런저런 요소들을 모아놓은 게임이라면서 말이죠. 이 모든 게 합쳐져 거대한 하나의 클리셰를 이루고 그 결과 할만한 게임은 되었으나 지루하기 그지없다고 평했습니다. 이렇게 별다른 모험 없이 안전한 것만 시도하는 AAA 게임들의 경향은 차세대에도 분명 이어질 거라고 적었었죠. 아무튼 여기서는 꼬리잡기 미션을 문제 삼습니다. 자유롭게 탐사하는 오픈월드 게임에서 꼬리잡기 미션은 플레이어의 템포를 강제로 죽이고 자기적인 길만 따라가도록 만듭니다. 게다가 발각되면 즉각 실패가 뜨고요. 꼬리잡기 미션을 없애지 못할 거면 최소한 모아리면 도식에 즉각 실패 말고
다른 결과도 좀 넣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꼬리잡기 미션은 플레이어가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완전히 빼앗아갈 뿐이라네요. 2. 정신건강에 관한 감상적인 게임.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테마, 그런 테마를 탐험할 수 있는 게임의 매력은 이해합니다. 우리의 기억과 감정을 여행하면서 정말 변화를 가져오는 경험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너무나 자주 메타포가 노골적입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자기 내면의 악마와 싸우거나 피해다니고 그 악마들은 정확히 뭔가 약물 중독이거나 자신을 학대한 가족을 대표합니다. 평범한 플랫포머 게임이나 어드벤처 게임에 이런 섬세하지도 못한 메타포를 끼얹는다고 해서 그 메시지가 뭔가 풍성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게임에 테마를 넣을 거면 그 테마에 맞는 독창적인 메카닉도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메타포를 슬쩍 감추는 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요샌 플레이어가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대놓고 표출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게 오히려 테마를 약화시킨다네요. 3. 유비소프트 타워. 유비소프트 타워는 3년 전 젤다 야생의 숲에도 등장했을 때 이미 따분한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비소프트 타워라는 건 무슨 동기와 포인트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요.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가 유행시켰고 다음 게임 발할라에도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비소프트 타워는 초기 어쌔신 크리드에 등장했을 때는 플레이어를 인도하는 똑똑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리즈 규모와 메카닉이 커지면서 과거의 유물이 그냥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젠 이 타워가 다른 오픈월드 게임에서 어떻게 변형되어 쓰이든 늘 어울리지 않게 튀는 느낌을 줍니다. 맵에 안 밝혀진 부분이 있고 해금해야 할 빠른 이동 포인트가 있고 멋진 경관을 지켜볼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부디 다음 세대에서는 플레이어에게 저기 타워로, 그 다음 이 타워로, 또 그 다음 이 타워로 이렇게 무한 반복하며 타워로 가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네요. 4. 트레일러에 삽입되는 다운템포 팝송.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5. 디텍티브 비전. 디텍티브 비전, 즉 탐정 시야는 알맞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게임들이 플레이어가 스스로 유기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걸 허락하지 않고 탐정 시야라는 수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건 게으른 디자인으로 느껴지며 탐정 시야를 켜면 강제로 천천히 걸어야 한다는 게 실증나는 것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치 달리다가 우리가 반짝이는 걸 놓치면 게임을 망치게 될까봐 개발자가 전전긍긍하는 것 같습니다. 더 최악인 건 일부 개발자들은 탐정 시야가 퍼즐을 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하는 일이란 방에 들어가서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에서 버튼을 누르고 오브젝트 색깔이 바뀌는 걸 지켜보는 것 뿐입니다. 결국 게임 플레이는 버튼을 누르고 반짝이는 선을 따라가는 게 전부가 되죠. 6. 로딩 시간을 감추기 위한 좁은 곳 통과하기. 차세대 콘솔은 로딩 시간을 없애겠다고 약속하니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7. 배틀로얄 서클. 원래 이 파트는 배틀로얄 장르 전체에 질렸으며 다음 세대에 보고 싶지 않다고 쓸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폴 가이지가 혜성같이 등장하면서 여전히 배틀로얄 장르에 혁신이 가능하다는 걸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톤을 좀 낮춰 배틀로얄의 그 좁아지는 원에 대한 불평으로 바꿨습니다. 배틀그라운드가 배틀로얄 서클을 유행시킨 이후로 거의 모든 게임은 유사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원이 줄어들고 원 바깥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거죠. 하이퍼스케이프는 시간이 지나면 점차 사라지는 구역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더 창의적인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지역은 그대로이지만 플레이어가 캠핑하는 것보다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독특한 위험을 도입하는 식으로요. 헝거게임 두 번째 영화에서처럼 말이죠. 8. 오버워치와 포트나이트스러운 아트 스타일. 오버워치와 포트나이트는 괜찮습니다. 둘 다 깨끗한 비주얼 스타일을 선보였고 그게 자기들 게임의 액션에는 어울리죠. 하지만 오버워치와 포트나이트가 아니면서 비슷한 스타일을 흉내내는 게임을 보면 꺼려집니다. 독창적인 아트 스타일을 갖고 있어야만 플레이어가 새로운 게임이나 캐릭터에 관심을 보일 겁니다. 왜 오버워치스러운 아트를 선호하는지 이해는 가지만 개발자들은 더 크게 꿈을 꿀 필요가 있다네요. 9. 터무니없이 큰 사이즈의 패치. 이 파트를 쓴 기자는 풀스포가 두 개입니다. 풀스포 출시 에디션은 개인 방에 갖고 있고요. 풀스포 프로는 거실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에 있는 풀스포는 콜 오브 듀티 전용 머신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콜 오브 듀티 말고는 거의 아무것도 못 깔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제 농담이 아닙니다. 트리플A 게임들의 용량은 이미 너무 엄청납니다. 거기에 라이브 서비스 게임 요소나 패치가 더해지면 거기서 용량은 또 끝없이 불어납니다.
아마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시즌 5 업데이트가 단행되면 거의 200GB는 잡아먹을 겁니다. 데스티니 2는 하도 용량이 커져서 그 용량을 줄이기 위해 문자 그대로 일부 행성들을 롤백해야 했습니다. 많은 라이브 서비스 게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하드웨어에 깔려있는 유일한 게임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장장치 용량이 남아나질 않죠. 부디 다음 세대에는 단 하나의 게임이 내 저장장치 용량 대부분을 잡아먹지 않기를 바란다네요. 10. 별 생각 없이 집어넣은 크래프팅. 불필요한 크래프팅 시스템만큼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도 없습니다. 크래프팅은 그저 조립일 뿐 아니라 기회여야 하며 주어진 문제를 다양하게 푸는 기발한 장치로 이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새 게임들은 10여개도 안되는 자원 안에서 몇 개를 조합해 그저 버튼을 누르면 거기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똑같은 3개의 아이템이 나오는 식입니다. 이건 그냥 화폐 분리기와 다름없습니다. 뭔가 실험적 요소가 있는 자원 조합이 아니라요. 호러 게임들이 이런 식으로 망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마 레지던트 이블에서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에일리언 아이졸레이션, 더 라스트 오브 어스도 명백한 케이스고 호라이즌 제로던,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레드 데드 리뎀션 2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게임들의 크래프팅이 들어가서 게임이 나아진 건 바에 가라오케 기계를 들여놓아서 바가 나아진 정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든 그냥 들어가야 하는 것 같아서 집어넣은 것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의 모험나였습니다.